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야수협 권성훈 기자입니다. 네, 미니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제가 소품이 하나 더 늘었죠. 그냥 창피한데요. 오늘 모자까지 썼습니다. 지난주 첫 방송이 나갔는데요. 이번 주부터 사실상 첫 방송입니다. 지난 첫 방송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60점을 주고 싶습니다. 좀 후한 점수이기도 한데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녀의 미래지향적 마인드 좋습니다. 사실 제가 첫 방송을 몇 번이나 곱씹어 봤는데요. 차마 보도 못하겠더라고요. 제 외모나 말투, 태도에서 정말 고칠 점이 많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방송인으로서 세상을 출발한 만큼 환골탈태의 마음으로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죠. 그래도 이 불굴의 의지로 잘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방송에 이어 디스 2탄인가요? 정말 제 제일 가까이 있는 분한테 네. 한번 잘한다고 인정받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그런데 이 미녀와 야수 TV 공식 명칭이 야수와 미녀 TV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미모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왜 야수한테 밀렸죠? 시대 흐름이 야수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이버나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 미녀 야수가 너무 흔해서 야수와 미녀로 검색을 하니 조금 더 이렇게 검색이 원활하고 다른 검색이 적게 돼서 야수와 미녀 TV로 공식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녀 아나운서님 너무 섭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 안내 하나만 더 하고요. 오늘의 뉴스 본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야수와 미녀 TV 속에 또 다른 코너인 토크 20분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인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매주 이슈가 되는 인물이나 정치인 또는 뭐 연예인 이런 분들을 모시고 미녀 야수 TV 속에 토크 20분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속에서 아주 제기 발랄하고 아주 상큼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크 20분 첫 손님은 권영진 대구시장입니다. 여기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매미아 프로그램도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또 매주 한 번 만나는 토크 20분 코너도 꼭 찾아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이제 안내 방송이 조금 길었는데요. 지금부터 오늘이 28일입니다. 매일신문에 나온 오늘의 뉴스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면과 3면에 보도된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박상구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제목이 외국인 몰려오는 최저임금 인상이네요. 또 작은 제목은 내국인 근로자 설자리 잃어. 또 눈에 띄네요. 예,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인데요. 제목이 외국인 몰려오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임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더 일자리를 찾아서 몰려들고요. 이로 인해서 내국인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자리가 더 없어지고 외국 근로자한테 밀리는 어떤 그런 지금 상황을 최저임금 인상의 어떤 그 다른 효과들을 지금 분석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대구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또 어느 정도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2만 8천 명 가까이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3.7%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 2만 8천 명이면은 10명 중 1명 꼴이네요. 그렇죠? 요즘 시내 거리를 나가도 이 외국인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체감을 하는데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중에는 그 돈을 벌기 위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불법 체류자들로 이렇게 근로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지역 제조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게 불법 체류자들이 폭증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거거든요. 최저임금이 이제 국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 근로자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3면에도 기사가 나오는데요. 고숙련자가 나간 자리에 그 시급 6천원 그 불법 체류자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불법 체류자 상당수가 6천원에서 시간당 6천원에서 8천원 정도의 수준을 시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편의점 대형마트의 변화바람 기사도 재밌는데요. 점주들이 접이식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19시간씩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쓰기가 힘든 형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셀프 주문 기기로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쉽게 얘기하면은 종업원들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직접 이런 여러 가지 최저임금이 바꾼 대구 경북의 인력 구조 이렇게 변화 바람들을 알 수 있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치 기사 한번 살펴보시죠. 사면에 나온 서울 정경구 홍준표 기자의 기사입니다. 한국당 당권 대진표 이번 주 윤곽이라는 제목의 기사네요. 이 정치에는 나름 일가견 있는 야수님께서 한번 해설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녀 아나운서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저를 약올리시는데요. 이게 야지 아닌가요? 야지 아닙니다. 그냥 정말 잘하라는 의지와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심 맞죠?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힘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오늘 정치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당권 대진표 이번 주 윤곽이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2월 27일이 전당대회입니다. 이제 한 달, 거의 한 달 딱 남았네요. 지금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실상의 당권 행보를 하고 있으며 홍준표 전 대표는 이달 내일 모레죠 30일 출마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새 유력 정치인 외에는 다른 정치인분들 출마하지 않는 건가요? 물론 뭐 다른 정치인들도 출마하죠. 마이너리그라고 하면 조금 당사자들이 섭섭해할 텐데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그 대구 수성을이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도 27일 날 출정식을 했으며, 그리고 정우택, 심재철, 그 김진태 의원도 곧 뭐 당권 도전을 발표했거나 곧 발표할 예정이고, 뭐 이렇게 6~7명이 전당대회에 뛰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종합면 2면에 서울 정경구 박상전 기자가 쓴 문재인 대통령 대구 경북 어려워진다는데 맞느냐라는 기사도 눈에 띄는데요. 어떤 기사죠? 예, 여기 보시면 그 대구 경북 어려워진다는 게 맞느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역 그 위원장들과 오찬 행사에서 했던 얘긴데요. 전 개인적으로 문 대통령이 대구 경북이 어렵다는 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0수년째 대구는 지역 GDP 꼴찌를 달리고 있으며 이 정권 들어서도 인사나 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경북에도 많은 그 예타 면제사업 예산들과 또 인사에서도 차별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포츠면에도 흥미로운 기사 하나 실렸는데요. 김병훈 야구 담당 기자가 쓴 기사인데 박혜민 선수가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면 팀 내 최고 연봉 선수가 되었습니다. 5년 사이에 무려 15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와우, 이 정도면 인생 대박이라고 할 만하죠. 우리 박혜민 선수 기사 한번 볼까요? 올해 연봉이 무려 3억 6천만 원, 팀 내 연봉 킹입니다. 물론 외국인 선수들 제외하고요. 우리 박혜민 선수 별명이 람보르기니인데요. 발이 엄청 빠릅니다. 뭐 보통 2루타 정도의 거칠 타구가 박혜민 선수는 3루까지 뛰고 수비 범위도 너무 넓어서 이렇게 깊숙한 타구들 빨리 달려가서 잘 잡아내고 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는 공수 양면에 걸쳐서 핵이 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탓에 이렇게 연봉이 5년 사이에 3억 3,600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그 박혜민 선수가 그 다리가 빨라서 그런지 자신의 꿈도
빨리 이뤄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권 기자님 연봉 어떻게 되세요? 아, 박혜민 선수의 한 6분의 1? 5분의 1? 아, 부끄럽습니다. 조금 더 힘냅시다. 예, 파이팅! 네, 올 시즌에도 연봉 3억 6천만 원에 빛나는 박혜민 선수의 빛나는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야구 국가대표팀 새 사령탑에 김경문 전 NC 다이노스 감독이 선임됐다는 기사도 실렸네요. 예, 그 선동열 감독이 지난해 11월에 자진 사퇴를 해서 KBO에서 기술위원회를 열어 5명의 최종 후보를 낙점했는데요. 그 중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우리 국민들에게 안겨준 그 덕장이자 아주 인내력이 뛰어난 우리 김경문 감독이 새 야구팀 감독에 선임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자 매일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탈원전에 쓰러지는 울진경제, 신한울 원전 3, 4호기 불발되면 울진경제 무너져,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울진이 원전에 기대는 어떤 경제가 울진 원전에 기대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 단위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불발되면 울진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내용인데 내일자 매일신문 1, 3면에서 상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주차 공유제 시행, 손원석 의원까지 번진 이해충돌 논란, 간헐적 단식 논란으로 수렁 빠진 한국당,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면 종합면에 나온 얘기는 주차 공유제 얘기입니다. 학교라든지 종교기관들 주말이라든지 할 때 주차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공유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송원석 의원은 김천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제2의 대전역을 만들자며 김천역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김천역 옆에 4층짜리 본인 소유의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지금 목포의 그 이해충돌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우리 지역의 송원석 의원까지 이해충돌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간헐적 단식 논란 그 수렁 빠진 한국당 얘기는 5시간 반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단식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진정성이라는 게 의문이 되고 밥을 먹고 와서 5시간 반씩 단식을 한다 이래서 조금 이렇게 그 조롱 아닌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뭐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네,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자치단체장 의장 세금으로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논란, 다음 대구 시지 마을 공동체 육아 공간 톡톡, 어떤 내용일까요? 예, 뭐 6면 기사는 자치단체장 의장이 그 세금으로 적십자 특별 회비를 납부했다 그러면 공과 사가 구분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뭐 업무 추진비를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면의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면 4면에는 그 시지에 아마 마을 공동체가 있는데 육아 공간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그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또 그 자식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다음 마지막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탄력, 어떤 내용인가? 예, 지금 혁신도시가 지금 사실은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편리 시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도 고민이 많은데 복합혁신센터가 건립되면 아마 거기서 많은 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시설 또 뭐 위락 시설들이 들어와서 좀 이렇게 혁신 도시에 활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다시피 내일도 다채로운 뉴스들이 매일 신문에서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아침부터 새벽부터 매일신문을 기다려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어제와 그제는 잠시 뒤로 하고 내일을 위해 가슴 뛰는 오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야 아나운서 멘트를 듣고 나니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문득 생각나는데요. 도전해보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후회 없이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